타카야스 동맥염, 약칭 TAK는 주로 대혈관을 공격하는 드문 형태의 혈관염입니다. 이 질환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환자의 예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Identification of Novel Serological Autoantibodies in Takayasu Arteritis Patients using Huprot Arrays라는 연구를 통해 TAK 진단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자가 항체가 식별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 단백질 칩을 사용하여 TAK의 특이적인 8개의 새로운 자가 항체를 식별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TAK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 나무 모델로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PATA7, QDPR, PRH2 같은 자가항원들이 TAK의 특이적인 바이오마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큰 코호트에서 자가항체를 스크린하기 위해 인간의 전체 단백질의 약 90%가 심겨진 인간 단백질 칩을 사용했으며, 활동성과 안정성 TAK 그룹 간의 진단 잠재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49명의 TAK 환자가 모집되어 활동성 및 안정성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이들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ESR과 CRP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TAK와 관련된 새로운 자가항체의 식별을 통해 TAK 진단의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 환경에서 쉽게 채택될 수 있는 진단 도구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연구는 TAK와 같은 드문 질환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혈관염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더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정한 질병군에서 유래한 혈액 샘플 내에 자가 항체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